이렇게 오늘 네. 귀한 장로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참 지금 당면한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인이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정인이 사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많은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를 보시는 분들에게 장로님의 마음, 장로님의 생각을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인이 죽지 말아야 할 아이가 사진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귀여운 아이인데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또 최근에 비슷한 그런 일이 또 생겨가지고 참 더욱 가슴이 아픈데 저는 이것을 이제 입양 부모들 가장 두려운 거는 입양 부모들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죄인 취급 당하지 않도록 위축이 될 수 있죠. 네, 위축이 네. 되지 않도록 바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 일반 가정에서도 학대와 숨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더 비율이 많고 높은데 일반 가정에서 생겨나는 그 잣대로 우리 입양 가족 학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그 입양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한국 정부에서도 한다 해도 아마 걸러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살아가면서 온 일상이 리스크예요.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입양을 막거나 그렇다면 그런 리스크는 일반 아이들한테도 있는데 그러면 출생을 막을 것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큰 그림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너무 입양 쪽으로 해가지고 입양 부모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또 좀 안 좋은 편견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부모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은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면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났을 적에 이미 작년 10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에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는 입양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고 아동 학대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대책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그게 1월 달 넘어서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러 가지 언론 또 대통령님의 발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대 문제가 이제 입양 문제로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방향 자체를 사후 관리를 더 확대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입양을 위축할 수 있는 제재가 나옵니다. 근데 입양은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로 보면 입양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학대 문제로 보면 수많은 아이들을 앞으로도 이제 원가정에서 분리해야만 되는 그런 아동 학대 받는 아이들을 분리했을 적에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현재 전 세계에서 시설 보육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시설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학대 문제였기 때문에 또 다른 가정, 제2의 가정에 맡길 것인가, 위탁을 오히려 더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두 가지 갈림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이 이게 입양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사후 대책이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장로님 이제껏 너무나 많은 수고하셨지만 마지막도 불을 사르셔서 불도저 같은 심정으로, 네, 불도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의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입양이라는 것은 한 아동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 이제 출산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 아이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입양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 아픈 일은 뭐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서 고르고 한다 해도 정말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impossible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일반 가정에서 적용되는 그 잣대를 똑같이 입양 가족에게도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형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가족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얼마나 오늘 네. 난감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 소개하면 저는 자녀 넷을 낳았고요. 넷째가 먼저 청국감으로 인해가지고 다섯째, 여섯째 쌍둥이를 이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 쌍둥이. 네, 근데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현희 회장님의 강의도 듣고 또 스티브 모리슨 오늘 인터뷰한 이사님의 글도 읽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입양에 대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쌍둥이를 가슴으로 낳아서 지금 이 쌍둥이들이 곧 만 10살이 됩니다. 아. 한국 나이로 11살이죠. 아.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네, 지난 10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입양법이 굉장히 아동 중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혼모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입양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양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체에 네. 또 우리 스티브 이사님 옆에서 저희들의 정말 가장 큰 선배로 어르신으로 저희 모임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 물심양면 예. 예, 저희들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님으로 네.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 셋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 엄마로서 그냥 그 공개 입양이 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서 키우는 거지만 저희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은 오픈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냥 똑같아요. 뭐 우리 옆집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를 그렇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론 이렇게 입양에 관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인식 개선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상 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이 나라에서 입양 부모로 살아가는 그 역할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네 형님과 형수님이 저희들한테 참 귀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마그락을 재밌게 사시는 모습 때문에 또 많은 후배들이 아 그래 똑같네. 내가 가슴으로 낳나 배로 낳나 똑같네 하는 그렇죠. 똑같이 속썩이고 네, 똑같은 문제 짜증나고 그런 마그락그런 삶에 네, 네. 저희들이 용기를 참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우리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 또 우리 형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좀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럼 지루한 시간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